8분 먼저 앉으실게요. 둘, 셋, 셋 앉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8분 좀 기다려봐. 그리고 쉬운 것부터 연습을 해보자. 내가 할 수 있는 거
여기까지는 일단 와봤다. 이제 다음 관문. 뭐야? 나 아직 안 나갔던 거야? 생각만 했던 거지. 밖에 날씨가 별로인 것 같아. 그냥 내리러 갈까? 응? 그치? 오늘? 내일? 아니, 오늘은 잠을 많이 못 자서 피곤하잖아. 그치? 괜찮아. 조금 이렇게 우울한 거는 누구나 갖는 거래.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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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괜찮아지네. 와, 그러면 오늘 한번 나가볼까? 보조? 답이 없어. Bonjour, monsieur. 나 목소리 크게 했는데 답이 없으면 창피하잖아. 다른 데 가보자. 아니, 다른 데 가기 전에 저 상담 좀 해주세요.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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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뭐야? 어? 뭐였지? 계세요? 저기요, 누구 없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네. 이제 뭐 하지? 아이, 가만히 있어봐. 생각 중이야. 누가 그러는데 지금 여기를 살면 괜찮을 거래. 그게 답이래. 근데 그게 무슨 뜻이야?
몸이 무거워. 훅훅 뛰어넘는 그런 서커스를 해도 되는 배경인데 좀 날렵하게 이게 꿈이어서 그런가? 몸이 말을 안 들어. 나는 이렇게 월적 하고 싶은 체조처럼 좀 춤을 추고 싶은데 하나 둘셋 이렇게 홀짝 뛰는 거 아니 더 크게 점프 하고 싶은데 평소에 열심히 운동을 했어야지. 근데 그것보다도 나는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는 것 같아. 미끄러질까봐 걱정도 많고 조심 둘러다니라고. 직선거리도 왜 이렇게 둘러서 시각화를 해봐. 그렇지. 준비물은 서바이벌 키트, 따뜻한 부츠, 돈이 별로 없으니까 그러면 히치하이킹을 하고 카우치서핑을 하고 준비돼.
됐어. 그렇게 죽기 살기로 안 죽으려고 가면 내가 어려운 거, 내가 하기 어려운 거, 사람들한테 부탁하는 거 할 수 있을 거야. 근데 어디 간다고 말하지? 일단 태어나주면 나는 몸을 녹이고 대화를 통해서 어떤 인터뷰를 해서 예술 작품을 만들어 볼까? 일단 타고 생각해보자. 하나씩. 이쪽? 이쪽으로? 그렇지. 손을 내밀어야지 누군가 손을 잡아주겠지. 팔이 좀 아픈데. 이쪽이 아니 저쪽에서 오면 어떡하지? 자, 가시는 방향으로 태워주세요. 돌을 가장 좋아하세요? 저쪽 섬에도 이쪽 섬에도 하나도 평범한 돌이 없다고요? 이렇게 각자 다 다르다고요? 네, 크게. 이름이 돌이라는 어원에서 왔다고요? 아, 그렇군요. 그럼 그 이름도 써주세요, 밑에. 네. 또 다음 분은 어떤 단어를 좋아하세요? 저에게 그 한 단어 가르쳐 주시겠어요? 바다, 신모양 날, 불. 와, 그렇게 오래 생각하시더니 지, 가족, 열정, 달, 빛을 품은 사람, 산타, 엄마, 할아버지, 점, 태양, 사랑, 어려움. 그리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여기야. 처음 출발할 때 가졌던 질문. 지금 여기 그곳은 어디일까? 언제일까? 언제쯤 내가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아침에 일어나서 또 옷을 입고 일단 일어나서 생각만 하지 말고 나의 속도대로면 어때? 한 발, 두 발 천천히 조심스러우면 어때? 발로 움직이며 느껴보며 그렇게 계속하면 되겠지. 그렇게 천천히 안되면 빠르게 제가 저기 노이즈가 안 생기게 나가서 여러분께 붓을 건네드릴 때 여러분이 섬에 자신의 섬에 간직하고 있던 표현하고 싶었던 단어나 이 지하도를 지나시는 분들이 보고 용기를 얻을 수 있는 단어나 아니면 세상 살면서 꼭 필요한 유머스러운 그림이나 이런 것들을 유리창에 남겨주세요. 부탁드릴게요. 나갑니다. 자, 살면서 파도가 너무 요란스럽고 너무 높아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며칠 지나면 아니 또 한 밤만 자고 나면 잠잠히 줘서 다시 용기를 얻을 수 있어요. 심호흡을 하시고 단어를 풀어놓으시고
이쁜의 탄생 기다릴게. 생과사 장 숨 바 숲. 중요한 단어에는 한 절 단어도 많네요. 준비를 하느라고 부족한 게 많았습니다. 도와주시는 분들 덕분에 제가 6년 전에 정말 예술가로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을 때 공공공간이라는 축제에서 어떤 것을 해야 될지 모를 때 아이슬란드로 무작정 떠나서 공항에 도착하면서부터 LED 라인으로 Now Here를 가방에 붙이고 히치하이킹 투어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추운 곳이어서 태워주겠지 했던 예상이 적중했고 태워주신 분들, 재워주신 분들 덕분에 영상을 마쳤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없는데 삼각대를 놓고 하는 모양이 더디었고 나중에 편집을 해보니 이런 스토리인가 하는 것을 여기 와서 완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창문에 연습하는 것, 또 아이슬란드 스웨덴에서 혼자 했던 것들을 이번에 거리에서 축제에서 보여드릴 수 있게 된 것은 이런 스토리를 전해 듣고 불을 끄는데 협조를 해주신 방제실 분들, 여러분들, 관리실 분들, CCTV로 보다가 뭐 사다리를 옮기면 사다리 관리실에서 허락을 받았어 하고 오시고 그런 방법이 아니죠. 그렇게 돼서 조심조심하게 했는데 그게 조금씩 저를 보여드릴 수 있었던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혼자 시작했고 오랜 기간 만들었는데 보여주지 못했던 것을 오늘 보여드릴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혼자였는데 이렇게 많은 자원활동가 분들이 함께 해주셨어요. 제가 10년 전에 거리술 축제 자원활동가로 처음 거리술 접했습니다. 몇 번이나 소감을 하면서 저도 이런 거 적어서 하는 연예대상처럼 한번 해보려고. 문성현님, 김정훈님, 한인진님, 장문희님, 김유진님, 박찬우님, 김원준님, 자원에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시는 여러분들은 사랑입니다. 제가 그 사랑을 받고 더 큰 예술가로 성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방제실, 가장 큰 역할을 해주신 방제실에 전화 걸어보겠습니다. 협조를 안 해주셨으면 이 피터를 하나하나 다 붙일 뻔했어요. 그래서 사다리를 탈까 말까 하는 고개가 첫 장면에서 들어가게 됐거든요. 네, 방제실이죠. 네, 저희 이제 공연 로고 다음에 하나 남았고요.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희 관객분들 아니요 잠시만요. 멘트가 하나 더 있죠.
있잖아요. 저희 관객분들 가시는 앞날을 아주 환히 밝혀주세요. 네. 네, 감사드립니다. 네, 이렇게 매번 다른 엄연이 7회차였고요. 다음에 한번더 참여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